자, 반갑습니다. 예, 아유, 뭐, 어제는 지인분이 술 처먹고 사람을 괴롭혀갖고 좀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이아 4개, 5개, K 플러시. 자, 어우, 막 치고 나오네요. 제때 이제 제 거에 까만 게 들어와야 돼. 또막 다이아로 또 꽂히면, 어머, 이러지 마라. 애들 다 그냥 온순해지잖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저 오른쪽 스트레이트너 이런 거나 텐봉 이런 거 떠야 좋은데요. 예. 그냥 빨간색으로 피떡질을 했네요. 예. 예, 그게 까만색이 왔으면 애들이 좀더 받았을 텐데 그냥 서랍장에 다 카드를 넣어버리네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른쪽 사람 패가 저한테 들어온 것 같이 텐텐이 떴습니다. 자, 왼쪽에 텐 있었고요. 또 치고 나오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90 뭐 이렇게 연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올립니다. 이런 방은 나가줘야 됩니다. 뭔가 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세력이 있다고 치자고요. 예, 세력이 저를 가두리양식으로 몰아가려고 할때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 패안 좋죠? 아쿵 있어서 이렇게 노른자 또 하나 오면 안 가야 됩니다. 자, 일단 피하기 급급합니다. 현재는. 자, 또 다이아 쫙 꽂혀봐. 이건 괜찮아. 3, 3, 3 플러시 뭐, 3, 3이냐? 그런 건 나쁘지 않습니다. 모양에는. 자, 오른쪽 위에도 저 모양 봐. 무섭잖아. 어머. 예, 죽습니다. 오늘 피하기 특집이에요. 자, 일단 좀 사냥터에서 쫓기는 짐승 같은 느낌이지만 살고 봐야 돼. 짐승도 살고 봐야 돼. 사람도 살고 봐야 되고 짐승도 살고 봐야 돼. 그럼 사냥을 그만해야지. 왜 그러냐? 예, 자, 한 번만 더 도망갈게요. 자, 이방 아까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남아있고 싶었어요. 착하잖아, 일단. 체크가 이렇게 한번 나오고 그러잖아. 여긴 안 착하잖아. 자, 뭐, 기세로 봐서는 이쪽 이기는 게 인지상정 같은데, 탑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 벽은 없었었어요. 사실은 메이드는 안 됐었는데, 그냥 막 던졌었네요. 그러다가 히든에 메이드로 올려줍니다. 자, 마담 숨겨놓고요. 자, 마구마구 던지라고 마구를 줬습니다. 어머, 왼쪽은 강하게 던지라고 K를 줬나봐요. 예, 네, 또 하프 나오겠죠. K까지 꽂혀버린 마당에 3조. 아, 부담되는데요. 부담됩니다. 네. 어유, 뭐 오른쪽이 진퉁이겠죠 그러면. 에이스 플러시, 아, K가 섞여 있죠, 저기는. 네, 왼쪽이 진퉁이었던 걸로 밝혀져. 네. 자, 90JQ K까지 가볼까요? 어머, 10 있나 봐야죠. 오른쪽에 하나 있고요. 나한테 와야지. 남한테 있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왼쪽에 7, 8, 90J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좋겠네요. 아, 저 너무 순수해. 얘가 이제 마담 원패가 된건 사실이고 애들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아이쿠야. 오른쪽 카투니까 봤나? 텐투. 아, 봉. 예. 뭐 하이투페어를 넘어선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제가 마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도 쳤다라는 것 그것. 또 텐을 바라봐야죠. 아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아유 쿼터일 때 죽습니다. 여기도 조금 세력의 냄새가 납니다. 뭐 어느 방을 가든 거기에 그 로봇가 있는 게 아니고 게임 AI가 제대로 뽕빠르라고
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돼요. 꺾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가볼게요. 어차피 근데 메인에서 말아 올려주면 상대를, 예, 저는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KJ 뭐 좋은 거 같잖아요. 근데 지금 오른 왼쪽 위에서 6은 저쪽에 두 개가 있었고요. 그래서 50일 수 있어요. 일단 조심하는 게 좋다는 거늘 말씀드립니다. 아이고미, 제 스트레이트 된거 같죠? 자, 90제 큐 쪽인 것 같아요. 에이스 플러시라고 몇번 얘기해? 한번 얘기했죠? 이렇게 말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말아먹게 하고 상대는 입꼬리가 말아 올려지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죠. 자, 아텐 줘서 또 히든까지 가서 먹히게 할 겁니다. 두 사람 지지 쳤고요. 왼쪽 위에 분이 VIP인가 봐요. 어머, 아니랍니다. 자기가 자신의 소속을 밝힙니다. 아니라고 몇번 얘기해? 한번 얘기했습니다. 90K. 줘야죠. 쿼터면 받아야지. 자가 미간을 찡그리게 하네요. 죽지 마! 오렌지 캐러멜 언니, 이겼으면 좋겠는데, 접죠? 자, 아주 그냥 좀 강력한 적군이 출연했습니다. 10, 10, 5, 15. 더프 나오죠? 예상했잖아. 저도 10이 또 때마침 또 왼쪽에 다 나왔잖아요. 바라볼 게 별로 없었는데 뭐 10이 다 나왔는데 뭐 10봉을 또안 보고 치는 분들이 있어요. 못 보는 거죠, 사실은. 예, 두 낫이 아니고 캔 낫이죠. 막 카드 자기 거 보기도 바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더 봐야죠. 왼쪽 위에 분은 무조건 하프를 한번 더 치시는구나. 아하. 그래요. 지금 패가 안 좋습니다. 그냥 받기만 했네요. 예, 안 좋죠? 오렌지가 왔다 들어간 것 같은데. 자, 좀 좋은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이고야, 이거 떴어요. 예. 투뭐 돼도 안될것 같아요. 나갔네. 됐습니다. 이제 강력하게 하는 분이 나갔기 때문에 예, 또 다른 분들 들어올 공간이 나왔고 이분하고는 이제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이분 스트레이트 잡인가 봐요. 줄 잡인가 봐요. 모양이 무섭다. 아, 다른 분들이 좀 오셔야 되는데요. 펌페어도 안 꽂히나요? 뭐가 있나 봐요. 치고 나옵니다. 하프 나오겠죠? 얼마나 치열하면 왔다가 놀라서 다 나가잖아. 일단 꺾어주고요. 방도 꺾습니다. 다른 방으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시작하는 방 찾아왔습니다. 아까 거랑 패턴이 비슷한데? 이렇게 해서 또 히든을 가게 만들죠.
오자마자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조루 환자 한번 드셨습니다. 조루증이죠. 뭐든지 빨리빨리. 사랑 찾아 헤매도는 쓸쓸한 여자. 오늘 밤은 그 어디서 외로움을 달래나. 쓸쓸한 너의 미소에 내 마음 흔들고, 수수한 너의 미소에 나는 좋아.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주잡한 여자. 오늘 밤 나하고 사랑할 거나. 자, 다들 저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죠? 얘도 덥죠? 기상으로 그냥 기세로 판을 딱 먹어버립니다. 오늘 텐원, 마원 이렇게 좀 많이 보이는데요. 어제도 마담이 계속 붙더니 어제는 마담하고 8원이었죠. 그게 많이 붙더니 오늘 텐원과 마담을 골고루 섞으면서 줍니다. 여기 지금 저 히드라 같은 메두사 머리를 한 갈색, 저걸 무슨 색이라고 해? 핏동색? 여인네가 노려보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키가 제 카드가 별로잖아. 근데 그래서 막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자, 머리에 꽃만 안 꽂아지 미친 놈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개매너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둘이 다 그냥 광녀 광자 둘이 오묘하게 붙었네요. 또 같은 짝꿍으로. 살다 보면 또라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또라이가 우측에 좀 둘이 결혼할 건가? 같이 미쳐 있는데? 포커 강사. 강사가 저지랄이면 안 되잖아. 포커 강사. 또라이로 밝혀졌습니다. 한 번만 줘. 오른쪽에. 자기 정체성은 저런 데에서도 나타납니다. 한 번만 줘. 강렬한 인상 한 번만 줘. 정신없게 만들죠. 저건 전략이긴 한데 무슨 전략이냐면 똥 뿌리기 전략. 저렇게 이 얼굴 안 보이는 공간에서마저도 인성이 드러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개가 태어났는데 사람이 되겠습니까? 개지? 그죠? 개라고 보여집니다. 개로. 이건 두 아이디로 핸드폰 두개 쓰는 동네 또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포커 강사 한 번만 줘. 대단합니다. 둘이서 좀 저렇게 쌍으로 가족증명원에 같이 등록돼 있을 것 같은 그런 오붓한 모습이죠. 저런 데 손가락 관절에 염증이 생깁니다. 저거 누르는 것도 힘들 텐데. 정신세계는 굳이 뇌를 안 까봐도 나옵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나옵니다. 다음에 한 번만 조가 있으면 그 방을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게 심각한 뇌 진동이 지금 막 멈추질 않는 것 같아요. 부부인 걸로 밝혀졌네요, 둘이. 자, 정상인 셋과 또라이 둘의 어떤 대결인데요. 저게 근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메두사도 뱀대가리가 여러 개 있지만 몸통은 하나입니다. 체크하고요. 좋아지고요. 바바바바바바바바 사랑할 거나 우리 옛 조상님들 말씀을 잘 따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똥은 피하고 보자 하는 게 있죠. 이런 아이들을 같이 상대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잠시 후에 이 방을 나갈 거라는 겁니다. 한 번만 줘라는 저 개가 있는 방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피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저 아이디대로 한번 줄 겁니다, 언젠가는. 집에 변기 막혔을 때그 물을 떠다 줄 겁니다. 얼굴에 찌그러불 거예요. 오, 뭐 계란 후라이를 바로 붙여버리네요. 무서워라. 오, 저 액면만 무섭구나, 오른쪽이. 빨간 거 그냥. 삼삼하게 다시 몇분안 지났어요 사실 앞 나오고 또앞 나오겠죠 뭐 패턴 어우 여기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오늘 뭐 가족방이 활성화됐나요 이렇게 뭔가 패턴들이 팀의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승질나게 하는 방법은 계속 죽어주면 이제 승질나죠. 배가 요즘에 계속 안 붙어요. 좀막그 붙어도 상대는 원패도 없고 막 이런 걸로 뛰어주고. 그래서 지금 천조 근처 갔다가 천조국을 못 만들고 미끄러지고 누가 참기름을 발라놨어요? 얘는 이제 봉이나 알겠죠. 오 왼쪽 내 기상이 안 무서웠나 봐. 봉 정도면 괜찮죠? 이거 또 치면 이제 무섭습니다. 무섭네요. 풀하우스 주네요. 자, 700조대까지 이제 내려가야 되나 봐요. 갑자기 아봉을 줘서 현타를 만들어냅니다. 내려갔죠? 700조대로. 오늘 마담 텐텐 33이 많이 보입니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막 초반부터 하프를 막 달리죠? 자, 한 번만 조가 있나 보면서 가야 됩니다. 한 번만 조를 조심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기분이 이 개같아지거든요. 너무너무 패가 안 붙는데요. 자, 한 번만 줘 있나를 봐야 됩니다. 한 번만 줘. 마담, 오늘 마담 33 텐텐
이게 많이 옵니다. 마담았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담았을 때 시그널 같아요. 계속 빨립니다. 제가 그래서 술집을 잘안 가요. 술집 마담들 싫어합니다. 네. 저는 이제 바에 가는 걸 좋아하는 후배가 몇 있었어요. 근데 가기 싫다는데도 자기가 산다고 막 가자고 해서 가면 왜 여기를 와서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분들이 말 거는 것도 사실 좀안 좋아합니다. 그 바에 계신 분들이 뭐 거의 오늘 네 지갑 다 내려놓고 가 하는 식으로 가짜 대화라는 느낌이 드니까 막뭐 웃어도 그냥 어쨌든 제가 그렇게 인위적인 걸좀안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연기하고 있는 느낌 막 너무 싫어요. 막 힘들어요. 계속해서 만스 내려가고 아유 너무 야하다. 계속해서 이제 누구 풀하우스 하나 뜰 겁니다. 그러면서 다 붙이죠. 이제 애들 느꼈지. 하트가 3개니까 이제 풀하우스 하나 띄울 겁니다. 왼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죽죠. 치고 나갔네. 이거 먹어봐야 이 정도잖아. 잃은 건 많고. 어쨌든 세력은 존재한다. 그 세력의 이름은 각자 알아서 붙여보시고요.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제네시스, 창세기를 쓸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있습니다. 풀하우스가 이렇게 많이 난무하죠. 우리가 포커 치면서 풀하우스를 얼마나 봅니까, 사실. 온라인 포커의 특징이죠. 뭐, 로티플도 많이 보고 막. 바꿔야 됩니다. 텐도 기다리고 뭐 들어가는 분들 계신데 비싸졌잖아. 한장 값이. 백스트레이트로 큰돈 이루셨네요. 일단 64안 보이기 때문에 아사가 하나 떴네요. 가봅니다만은 또 싸잖아. 1조 때는 좀 들어갈 수 있어요. 히든에서. 이걸로 맞췄죠? 저기도 죽을 거고요. 애들 또 기가 막히게 알고 또 그냥 책책책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 7봉에서 말려버립니다. 그냥 드라이기로 그냥 말립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플러시나 뭐 스트레이트 정도 체크해주고요. 사수 날렸죠? 만들어줍니다. 취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요. 요새 뭐 방으로 옮겨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밤 나하고 우우우우 사랑할까 나. 그것도 뭔 소리야? 밤에 오늘 밤에 사랑을 우우 하자는 게뭔 소리야? 응? 거울도 안 보는 여자랑 뭘 하자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외로운 여자. 그래서 쉽게 본다는 거야? 뭐야? 오늘 정말 뭐 어제 엊그제 뭐다 통틀어서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낚시 가서 이렇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면 무조건 막 되게 많이 잡아오는 줄 알았어요. 허탕 칠 때도 있다더라고요. 저는 이제 낚시를 못 합니다. 막 지렁이도 못 달고 그거를 막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 쥐가 움직이는 게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 막 쥐가 내 눈에는 계속 움직여. 그 움직임이 있다는데 저는 계속 움직이는 그래서 낚시에 취미를 들여보려고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안 되나 봐요.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부러움도 좀 있습니다. 아, 저거를 나는 재미를 느껴보려고 하는데도 못 느끼는데 그런 걸또 좋아하는 분들 부럽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게 이제 취향이라는 게 존재하죠. 저는 뭐 컴퓨터 게임 무서운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거한 10분을 못 해요. 사실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의자가 탁 젖어버려. 그래서 게임도 이제 취향이 있고요. 또집 밖에 좀안 다니는 편입니다. 집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심심하거나 외로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니 뭐 하다 보면 할게 많아. 그래서 근데 또안 그런 분들 계시죠. 집에 있으면 막 환장하고 막 미치려고 하는 분들 있어요. 뭐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모임을 간다든지 막 그렇게 좀 바깥으로 좀 다녀야 좀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KJ인데요. 아이고, 얘가 또 계속 맥힙니다. 예, 오른쪽에 먹었겠죠. 자, 저는 KJ를 쥐에 올려주면서 예, 또 먹이로 던져지죠. 뭐 아투는 예상돼 있었지만 KJ로 해서 또 먹이로 던져지는 느낌이 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집에서 무엇을 하느냐? 일단 이것도 육봉으로 또 던져질 거예요. 유튜브도 재밌잖아, 많이.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시듯이. 그 다음에, 뭐또 평소에 메모해놨던 거 이렇게 좀, 어머. 네, 메모해놨던 거, 뭐, 안 했던 거 이제 해야 되는데 미뤘던 것들. 그런 것도 또 하다 보면, 아, 시간이 후딱 지나가시죠. 그리고 또, 청소도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청소도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잘 가고 끝나고 나면 또 깨끗해서 기분이 좋시다.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뭐또 글을 잘 쓰는 건 아닌데 혼자 그냥 끄적끄적 이렇게 요새는 이제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나르북으로 조금 또 치고 근데 또 노트북 들고 또 커피숍에 가야만 또뭐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취향 존중합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커피숍에서 노트북 켜놓고 있었더니 미치겠던데 어우 막 죽었어. 둘리든 집에서 좀 자도 되잖아. 근데 나르북 들고 가면 그리고 한국이 노트북을 놓고 화장실 가도 안 없어진다고 막 외국인들이 놀라는데 천지 사방 빽가리로 그냥 CCTV가 많아서 그래. 딱히 뭐 이렇게 뭐 민족성도 국민성도 있지요. 그런데 CCTV가 그러라고 시키는겨. 예, 또 플라우스네. 계속 빨립니다. 이제 600조 때까지 내려가겠네요. 예, 이렇게 됩니다. 저한테 좋은 거줄 때는 빨리는 겁니다. 예, 또 진짜 좋은 거 줬을 때 푼돈 먹는 날이고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물귀신이라 그러죠? 예, 이거 또 빨립니다. 자, 육폭하나 육즙 주고 저는 카봉으로 말릴 겁니다. 아니면 오른쪽 이렇게 갑자기 플러시로 만들고 저는 K4 카드로, 아니, K, 어머, 말이 씨가 되는 거 아니야? K4 카드 뜨는 거 아니야? 예, 이런 기대로 또 막, 어머, 진짜네? 어머, 웬일이야? 자, 오른쪽이 죽을 것 같았잖아. 얘 육즙 되거나 육폭화 돼야 돼. 그게 제일 좋은 경우의 수입니다. 얘는 죽을 거고, 오른쪽도 죽을 거예요. 푼돈입니다. 포카드 잡고 이거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팍팍 이렇게 좋은 거 던져줘서 더 좋은 애한테 갖다 바치고, 좋은 거 떴을 때 상대 카드를 개, 잡, 예, 개 잡코인 말고, 개 잡패를 줘서 빨리 죽게 만들고, 그래서 제 재산 증식을 프로그램으로 막아버립니다. 예. 미국이 이 깡패 국가잖아요. 걔네들이 전 지구를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뭐뭐 뭐 자기들 논리대로 해서 어디에 경제 제재를 치를 하는데 안 하면 또 같이 또 불이익을 당하니까 눈치 봐서 그냥 그 나라랑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닌데도 막 힘에 의해서 이렇게 가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제 돈을 딴 분들이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상하다. 얘만 오면 나한테 돈이 들어와. 뭐 이렇게 반가운 인물로 저를 만들어줍니다. 예, 뜻하지 않은 코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뭐 그냥 뭐뭐 뭐 플러시 뭐 풀하우스가 지금 몇번 봤잖아요. 예, 포카드도 보고 이게 쉽습니까? 그죠? 예, K 막 그냥 막 띄워줍니다. 예, 이것도 빨리는 거예요. 저한테 K를 줬다는 건어또 도시락이 되라. 누군가 주문 들어왔다. 가서 먹혀줘.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절대 현질하지 마세요. 게임에다가. 게임사들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좀 현질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빡치게 해서 예전에 그 카카오 게임에서 활, 활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금방 망했어요. 왜냐면 너무 현질을 그냥 강요를 했거든. 어떻게 하냐면은 정확히 맞추고 쐈는데도 상대 얼굴을 스쳐. 나는 걔가 대충 쏴도 그냥, 아니, 안 맞고 스쳤는데도 죽어 있어, 막. 왜? 걔 활이 막 번쩍번쩍 빛나고 있거든. 그 아이템 산 애들한테 그냥 사냥감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냥. 그런데 그걸 너무 적나라하게 막 미친놈처럼 하다가 게임이 두 달인가 얼마 가서 없어졌어요. 다 떠났거든, 유저가. 예. 그건 게임사 잘못이잖아. 하다가 적절히 그래서 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막 걔넨 그런 생각이었을까? 아 승질나면 너도 아이템 사.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템을 살줄 알았더니 나가버려. 왜 게임은 엄청 많거든. 그렇죠? 그래서 요새 P2E 게임이라고 하죠.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플레이 투 언. 예. 플레이하고 돈을 진짜 찔끔이지만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버는 것까지. 근데 그것도 이면을 봐야 됩니다. 돈 벌게 해주려고 게임에서 그걸 하겠습니까? 경쟁이 세니까 게임 시장이 돈 번다 소문을 내서 들어오게 하고 또 눈먼 소비자는 야, 이게 이런 방식이면 내가 아이템을 사서 더 많이 빨리 승률을 챙기면 돈을 더 벌겠구나 하고 또 비싼 아이템을 사게 해요. 그리고는 뒤에 가서 정책이 바뀌었다며, 예. 갑자기 돈을 안 줍니다. 예. 그리고는 거기다 막 현금 많이 때려 넣은 사람들은 그냥 카오스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사자마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 게임 커뮤니티에 보면 아, 뭐200 질렀어요, 300 질렀어요. 물론 거기다 질른 네가 잘못이야 라고 하면 뭐 가장 그할 말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제발 그런 경우에 매일 걸리시길 바라요.
매일매일 그런데 사기꾼이나 나쁜 짓을 한 놈들을 뭐 욕하는 거를 아이고 그걸 어 그런데 당한 네가 제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맨날 당하시게 왜냐면 진화합니다 그런 사람들 꼭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기 친 놈을 뭐라고 해야지 이거 에이스 주는 거 보니까 또 빨리네요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아원으로 끝날 겁니다. 아 주니까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아원을 끝나고 다른 애들 먹고 아봉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더 조심해야 돼요. 예. 왼쪽에 사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이거 봐 프라우스 띄우잖아. 템봉 띄우고 이렇게 됩니다. 뭐 프라우스가 뭐 그냥 가뭄에 콩나물 나듯이 아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끔 프라우스가 가끔 안 나와. 예. 가끔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게임만 리얼 포커 이 게임만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업자가 하나인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애니망 포커, 피망 포커, 예, 뭐다 똑같습니다. 예, 어떻게든 빨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럼 너도 현질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그뇌 우동사리로 꽉찬 분들 계세요. 그 현질하잖아요. 게임사 입장에서 볼게요. 얘는 좀 빡치게 하면 돈 쓰는 놈이야. 구매력 있는 놈이야. 얘는 좀 빨아주는 척하다 또 한번 성질 긁어봐. 얘는 또 질릴 놈이야. 오히려 더 타겟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참 누군가가 진퉁 게임을 하나 만들고 차라리 여기다 중간에 광고를 한번 띄워준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잭팟 타임 이게 아니라 광고 수익으로 가도 되잖아. 뭐 게임 업계를 몰라서 하는 소리다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떠나잖아 유저들이. 그리고 그걸로 안 되니까 너무 많은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다 그냥 너무너무 돈돈돈돈 하니까 그쪽은 피해가다 보니까 야 그럼 얘네 돈 벌게 해주고 기사 몇번 때려서 돈도 벌수 있는 게임이야 뭐 예전에 리니지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왜 열광했습니까? 게임 자체가 재미도 있었지만 뭐 제가 아는 친구는 그냥 눈이 정말 뻘겋더라고요 정말 뻘게 근데 아이템 잘 만들고 잘 구하면 또뭐돈 된다 소문을 또 신문에서 실어줍니다 언론이 막 그러니까 이건 이제 또 아유 이거 또 당황하게 그래 이제 다른 거 포카드 뜰 거예요 예 푼돈이잖아 이거 얘가 치고 나와도 푼돈입니다 죽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를 이제는 많이 알아요 온라인에 뭐 뉴스 정보 뭐 이렇게 우리나라 또 특히나 정보를 좀 얻으려고 좀 파고들면 좀 얻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스스로 무한 경쟁으로 가니까 또막막 아이돌들 뭐막그 매니저들이 그런 데잖아요. 죽느냐 사느냐니까 방송 가서 그냥 눈 까뒤집고 하라고 막큰 이해는 돼요. 근데 정말 수많은 돈을 들여서 뭐 아이돌 준비해서 나왔는데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 세계 대회보다 더 떨리고 긴장된대잖아요. 거기가 더 힘들다고. 근데 어쨌든 아이돌 뭐 그런 경우 그렇지만 이런 포커 게임 이런 거는 사실 뭐 어마어마한 기술력 필요한 게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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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해갖고 유저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제가 이거는 지금 여기 리얼 포커는 아주 큰 메이저는 아닌데, 없어서 돈, 돈 거리고, 있는 애들은 더 돈, 돈 거리고,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끔 훈수질을 하는, 뇌를, 비닐도 안 뜯고 안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막 훈수질 할때 보면,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제발
당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많이 당하시길 바랍니다. 포항제철 가서 철이 들어서 오시든지.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치는 거예요. 제가 왜 풀하우스 잡고 죽는 장면이 많았겠어요? 하도 당하니까. 예. 풀하우스 잡고도 떠는 거예요. 왜? 사람하고 사람이 같이 치는 게 아니라 뒤에 공룡이 서 있는데 그걸 보는데 공룡 서 있는 거못 보고 막 깝죽대는 애들이 막아뭐 더럽게 소심하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럴 특징이 현질 잘해요. 그리고는 또뭐 5만 원 날렸다 10만 원 날렸다 근데 언젠간 나돈 되게 많이 벌어서 뭐 머니상한테 어쩌고저쩌고 해요. 시원하게 말아먹습니다. 걔네들 특징이. 그 말이 뇌를 거치지 않고 식도를 거쳐서 그냥 바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이거 그냥 보다가 그냥 속으로 그냥 아유 뭐 이런 애 저런 애 하고 가면 되는데 굳이 댓글 남겨서 저한테 욕을 쌉 욕을 먹고 갑니다. 그리고 저는 걔네들 글 써도 안 나타나게 그냥 차단을 해버려요. 그럼 걔네들은 막 댓글 적으면 뭐안 써져요. 예. 그리고 인성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 쓰고 다닌 댓글들을 이렇게 네이버였나요? 뭐 이렇게 찾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력이 나오죠. 그게 품질이 딱 나옵니다. 근데 그런 애들 특징은 또 면투면,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는 엄청나게 약합니다. 예. 그걸 전문 용어로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카투도 막 빨려요. 자, 카투도 겁나요. 예. 풀하우스 띄운다니까 막 뒤에 가서 그냥 올려준다고. 제가 조은패 잡으면 더그 긴장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 세 명이서 하는데도 이렇게 막 올려줍니다. 이거 또 먹히는 이러니까 조은패 받으면 오히려 먹힌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예, 왼쪽은 벙커였네요. 예. 카가 저한테 다 있고 5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왼쪽이 플러시가 됩니다. 예. 자, 붙이고 나올 수 있어요. 콜만 먹네요. 예. 어쨌든 이런 게임 할때막 내가 실력으로 제패하리라 막 그러면 안 돼요. 특징을 알아야지. 그 이면을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훈수질 하던 애들이 제가 1경까지 갔다가 게임 다 리셋한 거는 모르고 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 험난한 과정을 뚫고 1경을 갔었다니까요. 예. 근데 너무 그 장난질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가, 영상, 포커 영상, 그래도 좋게 즐겁게 봐주시는 층이 계속 요청이 있으셔갖고, 그래, 내가 그럼 그걸 좀 게임사의 장난을 감안하고 진행해야지 하는데도, 예, 가끔은 또, 화딱지가 코딱지 말고 화딱지 예, 좀 나기도 합니다. 게임 수익 모델을 그렇게밖에 못 할까요? 그 유저를 화딱지나게 해서 그리고 아이템 사는 분들도 나중엔 희생자가 됩니다. 왜? 걔네 지갑 잘 여는 애들로 게임 회사가 오히려 리스트업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해주다가 그냥 계속 그냥 대가리 터지게 이제 화가 나게 합니다. 계속 막 K4 카드 잡았는데 상대 에이스 4 카드 잡고 막 에이스 프라우스 잡았는데 막그뭐 아니 그 에이스 4 카드 잡게 해놓고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상대 막 만들어주고 막 빅매치에서 그냥 정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딱 지나면 야, 돈더 내고 유료 아이템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공짜니까 지금 가봤습니다.
버려요. 나갑니다. 자, 어쨌든 이런 특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좀, 좀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 리얼 포커 이 게임만이 아니라 모든 포커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 그러죠? 그인앱 구매? 예, 그이 게임을 공짜로 하는데 그 안에서 구매 뭐 이런 게 있다라면 안 깔죠. 그런데 눈 씻고 찾아봐도 한 개인가 두개 있었는데 그건 너무 허접해. 미치겠어. 누군가가 이런 장난질 없는 포커를 만들기만 한다면 그래도 유저는 많이. 그래서 다른 걸로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면 아유 오늘도 배터리가 없네요. 안고 자서 그래. 카카오톡이 뭐 예전에 막 계속 적자 보면서 무료 메신저를 국민 메신저가 됐잖아요. 왜 그러겠어? 딴 데서 기왕면 누구 선물할 때 이모티콘 선물도 하고 뭐 선물 기프티콘도 보내고 다른 수익 모델로 하잖아요. 막 어? 기프티콘 안 돼가 아니 기프티콘이 아니라 이모 뭐야 카카 그 자연스럽게 시장을 만들어야지. 이런저런 잡담을 좀 해봤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저들 다 떠납니다. 이러면 이것도 먹힐까 봐 겁나요. 하도 당하니까 푼돈이에요. 이러면 또 예. 먹으면 푼돈 상대 카드 이렇게 원페어 뭐탑 이런 거 잃으면 좋은 패 줘서 크게 이렇게 만들고 또 히든까지 쫓아갈 수밖에 없게 뭐 예를 들어 다이아 4개 뭐 하트 4개 줘서 안갈수 없게 만들어 놓고 예, 뽕빨랍니다. 좋고요. 예, 이 빠졌고 팔뭐 들어와서 팔집 될까봐 또막 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러하지 않아요. 예, 그러하지 않습니다. 저 게임에서는 제요 잔고를 빵원으로도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저한테 포카도 계속 주면 돼요. 그리고 상대는 계속 스티플, 로티플 막 띄워줄 겁니다. 뭐, 하기 나름이에요. 예. 제가 예, 포커를 안 하면 안 했지, 게임 회사들 뭐, 이런 거를 모르고, 막 그냥 순수하게, 현질 하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래서 예전에 막그 광고 뭐 이렇게 제안도 들어왔는데 안 했어요. 제가 그 광고를 찍고 양심이 예. 네. 자, 오늘도 뭐 푸념이 돼버렸네. 아, 요새 봄은 오는데 왜 이렇게 푸념을 하게 되죠? 춘래 불사춘 봄이 왔으나 봄을 느끼지 못하는 중2병 사춘기일까요? 예. 네. 책. 뭐 당분간은 계속 빨려줘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서 힘이 안 납니다. 예. 자 막판 세판 하고요. 그냥 잡. 저 뭐라 그래 그거를 푸념 뭐 또는 넋두리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오늘은 너무 넋두리 위주로 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하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한 거나 다름없다고요? 내 속은 너무 맑아 다 보이나 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네. 자, 세 번째, 첫 재판이죠. 이렇게 또 먹힙니다. 자, 앞에 나오고요. 이렇게 죽어야 돼. 근데 이런 그 배경 지식도 없는 놈이 댓글에다가, 아유, K2 잡고 상대가 뻥카일 수 있는데, 아유, 더럽게 못 치네. 뭐 이런, 문외 인증을 합니다.
오늘 오가 지금 위에 왼쪽에 빠져 있는데도 화딱지 날까 한번 던져본 거예요. 네. 체크 나오잖아 바로. 안 갑니다. 하트 저것도 4개 띄워놓고 안 줍니다. 자, 막판입니다, 이제. 전뭐 전혀 미련 없습니다. 또 포커를 접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심보가 못 돼서 이런 거잘좀못 참아요. 아우, 막 굴욕적인 것 같아. 질질 끌려가야 되는 거, 이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요새 P2E 게임 누가 뭐 해보라 그래서 했다가 아우 짜증나더라고요. 걔네들이 뭐 하라는 미션 깨야 되고 뭐 하고 막 하는 게 어우 자만심 상해. 그래서 안 합니다 지금은. 예. 자 막판 한 번만 더 할게요. 예. 저렇게 막 그거 할 시간에 좀 마음 즐거운 일을 하는 게더 낫습니다. 여러분 뭐 P2 게임 뭐 플레이 투 언, 예,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면 스탑, 예,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존감 굉장히 낮아집니다. 예, 그거 하지 마시고 다른 걸더 이렇게 즐거운 일을 찾아보세요. 예.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